이번에 할 요리는 된장 무침이에요. 고구마 순 된장 초무침을 해보겠습니다. 고구마 순은 250g이고요. 한 3번 정도 잘랐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청양고추만 넣겠습니다. 청양고추 3개 정도. 깨 다지듯이 썰어주시면 돼요. 들어갈 부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미리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된장 2스푼입니다. 고추장 2스푼, 고춧가루 1스푼, 미림 1스푼, 조청 1스푼입니다. 설탕 하나, 다진 마늘 반스푼이에요. 이렇게 해서 양념을 고루고루 섞겠습니다. 이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 고구마 순을 여기다 다 넣습니다. 청양고추 썰은 거.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건,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조갯살이에요. 조갯살 한 30g 정도 저는 넣어서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조갯살이 없으시면 그 통조림용 그 골뱅이 있죠? 그걸 넣으셔도 되고, 아니면 오징어 그거 넣어서 같이 하셔도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든 건 다 같이 버무리시면 돼요. 통깨로 같이 한번 더 무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된장 초무침이, 조갯살 된장 초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도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다른 또 별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고구마 순 된장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. 고구마 순 맛있게 드시고 더운 여름에 건강하세요. 다음엔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